JTBC의 금토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일부 관계자들에게만 극비리에 제공한다는 대본 유출 사건까지 발생하여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분량에 대한 스포가 무분별하게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스카이캐슬 측에서는 대본 불법 유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인기 드라마들의 대본 유출 관리와 미국 헐리우드 대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통 보완을 하는 걸까요?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다음 내용을 누구보다 먼저 보고 싶은 욕심에 대본 및 관련 촬영 현장들이 가끔 관계자들에 의해 유출되어 의도치 않게 공개되곤 하죠. 역대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카이캐슬은 지금까지 유출된 내용은 사실상 추측성 뇌피셜 스포가 대부분이었으나 결국 곧 방영을 앞둔 17회의 대본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스카이캐슬 제작진은 경찰 수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였고 대본 유출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 국내 인기 드라마 작품들은 어떤 식으로 대본을 관리했을까요? 2013년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경우 16회분이 방송되기 전에 스태프가 별 생각 없이 공개를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드라마에서는 대본 유출과 관련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응답하라 1994의 경우 특별판 제작 시점부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파일이 아닌 인쇄물 형식의 책 대본을 관계자들에게만 제공했고 2017년 인기작 도깨비의 경우에는 시청률이 오름에 따라 결말 유출이 우려스러웠던 제작진은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대본을 일부 소수 연기자들에게만 극비리에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미국 헐리우드의 마블 영화들은 어떨까요? 마블의 영화, 그 중에서도 어벤져스의 경우 워낙 큰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영화이다 보니 대본 관리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데 모든 배우들에게 시작 시 대본의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쪽대본 형식으로 제공하여 주연 배우들도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연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각자의 촬영이 끝나고 나면 촬영장을 나가기 전 꼭 대본을 반납하는 절차를 밟기도 하죠. 지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촬영 당시에는 스파이더맨 역할의 톰 홀랜드가 대본 반납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톰 홀랜드는 본인의 인스타 계정에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며 대본을 본인의 집 벽난로에 실시간으로 태워버리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영화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이라 할지라도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진과 작가들 그리고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산너구리도 일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오탈자와 발음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보다 신경 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